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G-ASYNQ를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 부문이 적자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G전자가 새로 선보인 스마트폰 G-ASYNQ입니다. G8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TOF 카메라를 탑재해 손을 화면에 대지 않고 손짓만으로 핸드폰을 작동시킵니다. 여기에 스피커가 아닌 디스플레이에서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 기술을 적용해 하단 스피커와 함께 투채널 스테레오 사운드를 구현했습니다. 출고가도 확 낮춰 가성비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LG전자는 G-ASYNQ의 출고가를 89만 7,6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에서 보급형으로 나온 S10 E 모델 정도의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이제 관심은 LG전자 스마트폰 부문이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몰립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LG전자가 스마트폰 마케팅비를 얼마나 쓸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좋지 않아 판매량을 크게 늘리긴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주기가 지연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신 모델 출시를 본다면은 좀 이렇게 큰 폭의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의미 있게 적자폭은 줄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G-ASYNQ는 오는 15일 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22일 정식 출시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